네, 소비자들이 근데 제일 원하는 건 가격. 이런 거에 입문용으로 되게 좋은 글러브인데요. 10만원 중반대. 네. 사실 마트 같은 데 가면 10만원 아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회인약은 정신약으로 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아요. 네. 뭐 잘못하면 손도 조금 다칠 수도 있고 네. 금방 찢어지고 그리고 무조건 소가죽으로 된 글러브가 정식 글러브 네. 확률이 거의 다고요. 어느 정도 10만원은 넘어가야 그나마 이제 사회인약으로 아, 저는 처음에 야구를 했을 때 올라운드 글러브인가? 그거를 한번 처음에 산 적이 있었어요. 아. 그때 이제 같이 팀원들 중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어디 포지션을 할지 모르니까 그걸 써봐라 이렇게 알려주셨거든요. 올라운드 글러브는 어떤 올라운드 걸 합니까? 올라운드 글러브는 일명 오가사와 웹이라는 거를 많이 써요. 그물 네. 아 이렇게 그물 생긴 네. 거예요? 네. 그리고 올라운드는 대부분 거의 90% 이상이 12인치예요. 투수 글러브랑 똑같죠. 네. 사이즈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수를 할 때도 이제 약간 어느 정도 그물만 촘촘해서 안 보이고 투수도 할 수 있고 또 내야수 글러브처럼 이런 형식으로 베이스를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길각을 잡을 때 좀 두껍게 잡으면 사실 외야로 보기엔 조금 작지만 외야 가서도 뭐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포지션이 안 정해졌으니까 올라운드 글러브를 선택해서 야구를 시작해라라는 게 많아서 대부분 많이들 찾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단가가 좀 낮은 글러브로 올라운드를 시작한다고 하면 뭐 내가 뭐 투수가 잘할 수도 있고 내야수 잘할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일이잖아요. 일단 네. 해봐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데 요거를 선택하면은 이제 요거가 좀 작으니까 내야만 또 이러는 건 아예 아니고 네 그렇죠, 그렇죠? 종류가 다르니까 투수 글러브 전용을 하면 이것도 내야 나가면 좀 또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요런 이제 외야 글러브만 딱 하면 또 내야 보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렇죠. 좁아서 그래서 올라운드 글러브 이렇게 하는 건데 뭐 네 문자용으로는 뭐 선택이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가격이 뭐 10만 원대 중반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뭐 나쁘거나 그렇진 않죠. 아, 절대. 단지 이제 가죽 차이가 있는 것 뿐이에요. 같은 소가죽이라도 네. 비싼 것들은 송아지 가죽으로 하고 일본의 유명한 가죽 회사 거를 사용을 해서 뭐 미즈노 같은 거는 자기네만 쓰는 플래시 킵이라는 것만 쓰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냥 소가죽이긴 한데 아무래도 주름도 좀 많고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솔직히 사회인하고 초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이 막 입을 좀 누리진 않잖아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또 공탁을 좀 누리고 하니까 전혀 야구 아니고 그냥 한 10만 15만 원 정도 오 진짜요? 이야 근데 가격이 이렇게 좋네. 스톰 오. 옛날에 이제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네네. 때나 야구할 때는 이런 글러브 사려면 무조건 한 30만 원 줘야 했어요. 그렇죠. 이야 가죽이 너무 좋은데요. 저는 글러브 처음 샀을 때 이런 재질이라든지 이런 걸 잘 몰랐기 때문에 디자인을 택했습니다. 아, 아니, 그렇죠. 아니 그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네. 저 취미로 하는 거예요, 야구를. 네네. 물론 재질도 중요하지만 칼라. 그래서 칼라도 요즘에는 되게 다양한 게 나오는데 아까 제가 잠깐 추가로 말씀드린 게 사실 이거는 너무 투수 글러브처럼 나올 때는 내야 이런 거 많이 써요. 원래 투수 글러브는 규정상 원색. 아. 네. 이런 거 가능하기 때문에 사인약으로 이거 들어가는데 몰랐던 건 없지만 저는 이제 엘리트 쪽으로 가다 보면 정해져 있는 시간 원색. 자, 그러면은 이제 글러브와 미트의 종류를 하나씩 하나씩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포수. 이제 포수 미트라고 합니다. 미트. 포수 미트. 그리고 이거는 일루 미트입니다. 네, 일루 미트. 그다음에 외야 글러브. 외야 글러브. 길죠. 그리고 내야 글러브. 내야 글러브. 조금 작습니다. 이거는 색깔이 좀 그렇죠. 어쨌든 투수. 투수 글러브. 예. 그리고 처음에 예. 좀 내 포지션이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올라운드로 예. 사용하고 싶다. 이럴 때는 올라운드 글러브라고. 올라운드 글러브니까 이게 오가웨이라고 합니다.